할렐루야. LGS와 세계성교계 담임 목사 박요환입니다. 예, 지금 제 박요환 목사와 LGS 카메라가 부산 강서경찰서 앞에 와 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 앞에서 세계를 교회가 우리 예배 성막과 LGS 방송 장비 파괴 고사하기를 위한 피지아 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부산 강서경찰서 앞에 와 있습니다. 이 피지아 회견은 어떤 교회와 어떤 단체와는 무관하며 LGS TV와 세계교회 단독 피지아 회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고소 피지아 회견은 개인이나 다수의 인격이나 명예훼손을 위함이 전혀 아니며 한국교회가 10월 3일 애국 집회를 하기 위해서 먼저 참석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생긴 발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3일 날도 10월 27일 날도 함께 동참하는데 10월 3일 날 먼저 날 잡힌 우리 애국 집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0월 27일 한국 전체가 교회 전체가 모이기를 위한 홍보 기자회견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기자회견을 한 동기는 LGS TV와 세계 선교교회가 부산 세계로교회 손홍보 목사님이 오랜만에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이 일을 위해서 한국 대형 교회를 먼저 이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기에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세계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전기도 없이 골프채로 뭐 방송 중단 여러 가지 협박 예배 드리는데 문을 열고 뭐 이렇게 협박하고 방송을 끄고 그것도 못해서 우리 이 텐트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텐트 예배 드리는 텐트 성막 그게 2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요 24년 전에 있던 그 텐트 성막을 그 안에 방송 장비를 놓고 예 9월 25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다 보관한 허락을 받은 자리에 보관해 놨는데 그거를 10월 25일 날 저녁 예배를 들어오니까 7시경이 오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방 찾다가 보니까 그거를 질질질 끌어서 텐트가 다 찢어지고 방송 장비를 그래서 저 개천에 여기 사진 좀 봐요. 사진 여기 사진 좀 보이라니까요. 이렇게 개천에서 다 망가뜨려서 이렇게 예 이 성막을 이렇게 예 다 망가뜨려서 이 개천 뚝에다가 이렇게 팽개쳐 놨어요. 그래서 예 이거를 우리가 기자 회견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예 예 지금 이제 경찰에 나와서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정상으로. 그래서 이 파괴된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 경찰이 긴급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같이 동참했던 장로님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 교회 섬기는 장로님,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 교회를 섬기는 큰사님, 또 다른 데서 이를 보고 왔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사님이 아 이거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러니까 하루만 시간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시간 줬어요.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시간 줬어요. 이틀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참석한 장로님 보고 손흥보 목사님에게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더니 보고한다고 그 당시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손흥보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어떤 영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째 기자회견을 한다고 미리 예고를 일찍 했어요. 그 다음에 그 3일째 제가
아침 방송하면서 3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어요. 왜? 미리 광고를 하고 아니면은 다 보니까. 그런데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4일이 지났어요. 또 5일이 지났어요. 오늘 6일째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 기자회견을 2차 기자회견을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 새벽 예배 드리면서 예,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는데 차량 소음이 심해서 아무런 교회 측에 없어요. 그리고 2차 기도할 때 부목사가 기자회견 할 때 커피를 두 잔 갖다 준 부목사 있었어요. 또 거기 우리가 방송한다고 떼거리로 나왔던 부목사들도 같이 보고 이 기자회견에 커피 잔을 가져왔어요. 보고를 안 했을까요? 그래도 제가 6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이영애 사모, 손흥복 목사님 사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를 드렸어요. 이 사실을 자세히 문자를 드렸어요. 그리고 손흥복 목사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통화를 했어요. 그 통화한 내용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2차 기자회견 이거를 이 범인을 수사해 달라. 범인이 없어. 범인을 이 다 망가뜨린 범인이 없어서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예,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예, 이제 경찰이 조사하고 나서 범인을 잡고 나서 제가 구체적으로 방송을 하겠어요. 오늘 지금까지 어제 손흥복 목사님이 서울서 와서 어제 손바닥은 구름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대고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갔어요.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윤창년 장로님 보고를 안 했을까요? 부목사가 보고를 안 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12시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른다. 이 상황을 모른다. 경찰에 와 있고 이런 걸 모른다. 파괴한 것도 모른다. 보고를 못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왜 거짓으로 방송을 그렇게 하냐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복을 안 받았으면 제가 거짓으로 방송을 하는지 진실로 방송하는지 우리 방송을 안 보면 손흥복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예배 시간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증거를 제시할 거예요. 일단은 계속 오늘 기자회견이니까 2차 기도를 여기서 잡음이 많이 들리고 이래서 이 팩트만 기자회견을 하고 여기서 마치고 손흥복 목사님 대화와 부목사가 보고했나 안 했나 윤창년 장로님이 보고를 했나 안 했나 모르고 있었나 이런 거를 진실하게 증인을 통해서 예, 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예, 손흥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에서 우리 LGS 방송 예, 아는 방송 장비와 성막 24년 쓴 성막을 다 망가뜨려서 이 개천에다가 갖다 버리는 거를 아무도 교회 측은 없다. 반드시 경찰이 찾아서 확인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 경찰에 고소 안 하고 우리끼리 하려고 예,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안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들 통해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고소를 해서 범인은 잡아야 되니까 파괴하는 건 잡아야 되니까 예, 일단 잡고 그분들이 하는 걸로 봐서 이걸 취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고소하고 재판장에 안 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 혹시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또 세계력의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 있는 분에게는 저희가 죄송하다 양해를 구하지만은 일단은 범인은 찾아야 되는 것만을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서 기자회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저녁 8시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I love you. 지금 경찰서로 예, 고소를 하러 들어갑니다. 예, 이런 가정을 저희가 생략하려고 6일을 기다렸어요. 6일을. 예, 6일을 기다렸는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선원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모른대요. 보고도 안 넣고.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범인을 잡아서 해기하든지 하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 신고를 해서 범인은 잡아야 되니까, 예, 지금 강서 결차, 예, 범인을 잡아서 성모 예배, 이런 거를, 언론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예, 여기까지만, 예, 예, 아까 말한 대로 고소, 예, 접수하려고 해. 예, 예. 작성을 하셨습니까? 예? 작성해 왔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약속? 아니, 말씀해보세요. 예, 우리 아까 한 고소 신청하려고 해요. 먼저 고소하실 거예요? 예? 고소하실 거예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